안녕하세요, 열레몬 킴입니다. 아, 야,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. 야,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. 자,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네, 어렸을 때 참 성당 같은데 다닐 때 이때만 되면은 막 들떴죠. 예수님한테는 죄송한데 선물 때문에 들떴어요.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냥 들뜨네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.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울지도 않고 잘 지냈기 때문에 1년을 크리스마스 때는 꼭 20만을 받고 싶어요. 32,000 분이 선물로 와주시면 좋겠어요. 박수. 크리스마스 스페셜 안심을 준비했습니다. 보통 터키나 이렇게 뭐 닭, 유럽에서는 거위 이런 거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터키는 북미가 원산지예요. 그래서 그 예전에는 없었고 닭도 뭐 그렇게 기록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거위를 많이 드셨다고 나와요. 유럽 분들은 돼지고기도 굉장히 많이 드세요. 필리핀은 지금도 돼지고기가 카톨릭 국가잖아요. 돼지고기가 굉장히 크리스마스 때 너도 많이 올라가고.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안심을 준비했습니다. 돼지 안심이에요. 보시면 돼지 안심이 아까 5,800원이었죠? 한 줄에? 두 개 합치면 이게 얼마? 11,600원입니다.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사실은 베이컨이에요. 베이컨이 제일 비싸요. 5만원 안팎으로 한 8분 정도 파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. 쉬워요. 어려운 거 안 합니다. 돼지 안심 보시면 등심 사이에 안심이 이렇게 들어있죠. 한국에서는 이 안심을 어디다 쓰냐. 가장 많이 쓰는 게 장조림. 그 다음에 요즘엔 돈가스 많이 드시고. 안심을 미디움까지 익혀서 드시면 요즘엔 돼요. 왜냐면 갈고리 촌충이라는 것 자체가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적도 없고 외국에서는 안 그래도 돼지고기 안심은 미디움 정도로 한 내부 온도가 65도에서 68도 사이를 익혀 드시는데 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. 근데 앞으로 한번 드셔보세요. 촉촉하고 맛있어요. 안심을 보시면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살짝 늘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오늘 안 좋은 얘기가 하나 있죠. 이때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하실장님이 새 둥지를 차려 떠납니다. 박수. 아, 박수가 아니야. 미안해. 다 울어.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븐을 사용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오븐이 없으시다 그럼 뭐 못하지? Nope. 보시면 안심 위에는 실버 스킨이 있어요. 실버 스킨이 껴있어서 그걸 다 제거를 했는데 이걸 또 제거를 해갖고 오셨네. 아, 이런 인재가 떠난다니 마음이 슬픈걸? 조금 오븐 없어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셔도 되고요. 프라이팬이 있으면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하셔도 되고. 이게 진짜 좋은 건 요즘엔 캠핑들을 많이 가시 크리스마스 때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. 맨 처음에는 살짝 구워줘야 됩니다. 보통 오븐에 통째로 확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살짝 구워서 넣어주세요. 고기를 리즈 모양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. 저 리즈 모양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걸 크라운이라고도 하는데 뼈 같은 걸로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기도 하는데 뼈가 없으니까 동그랗게 그냥. 구워줍니다. 생각보다 너무 금방 익기 때문에 빨리 익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로즈마리입니다. 돼지고기는 로즈마리지. 크리스마스 정찬 디너 준비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. 로즈마리 좀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이거 구워서 기름장 찍어 먹어도 맛있어. 다이어트 할 때 닭 안심보다 이게 더 좋다는 사람들도 많아요. 이걸로 도시락 많이 싸주거든요. 다이어트 할 때는. 정말 기름이 없죠. 담백해요. 겉을 너무 많이 익히시면은 모양 잡기가 힘들어요. 뻑뻑해져. 그래서 겉면만 이렇게 회색 정도 띄울 수 있게. 너무 익히면은 쪼그라들면서 꺾기가 힘들어지죠. 소 안심에 비해서 되게 작죠. 소 안심 본 적 있어요? 이 정도 되잖아. 왜 그런 줄 알아요? 소가 더 커. 자, 이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. 살짝 식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옆에다가 김만 좀 빼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무엇을 할 것이냐? 베이컨으로 얘를 다 쌀 겁니다. 대충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. 그럼 어디부터 쌓아야 되느냐? 얘부터 쌓아야 되겠죠. 로즈마리를 좀 뿌려주시고요. 로즈마리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. 향이 제일 좋아요. 겨울에 어울리는 향. 여름에는 박하. 미안해. 뭐 요즘 박하라는 말 쓰는 사람 잘 없죠? 베이컨을 이렇게 말아주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안심에는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기름기를 좀 주기도 하고 베이컨은 염장이 오래 돼 있던 음식이라서 나름의 풍미가 있습니다.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베이컨이 가장 비싸요. 보셨죠?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뭘 생각을 잘못했느냐? 올려놓고 했어야 돼.
이게 뭐한 짓이야. 중요한 건 밑에 다 깔탕 깔지 마세요.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렉을 갖다 놓고 위에 올린다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국물들이 다시 타면서 계속 꿀이랑 발라줄 거기 때문에 닦기가 힘드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유선제나 그 밑에 그 은박지를 깔아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웬만하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. 요거 자체 그냥 닦으시는 게 좋아요. 그 위에 꿀을 뿌려줍니다. 꿀이 없다? 설탕 뿌려주세요. 이걸 글레이즈라고 합니다.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나중에 소스가 돼요. 돼지고기는 단맛이랑 잘 어울리거든요. 사과도 어울리고 파인애플도 어울리고 오렌지도 어울리고. 자, 이렇게 해서 바로 오븐에 넣지 마시고 오븐이 예열이 되면 조금 이따가 올리세요. 소스를 준비를 할 텐데 양파 반개, 그레이비 만들 겁니다. 그 그레이비를 만들 건데 보통 고기를 구운 판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기름하고 뭐 이런 주스하고 이런 걸 가지고 소스를 많이 만드는데 오늘은 닭날개를 갖고 가는 거, 특별한 날이니까. 오븐에 들어가겠습니다. 시간은 20분 정도, 20분에서 25분 정도 할 텐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베이컨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온도가 65도. 그런데 집에 이렇게 이게 없다 그럼 젓가락으로 찔러서 아니면 잘라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 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. 65도에서 68도 사이가 돼야지 미디움이나 미디움 웰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16만 7천을 믿어. 고기 구웠던 팬이죠? 다 볶아. 그리고 닭날개. 조금 이따 닭날개 준비해 볼 겁니다. 쉽죠? 거의 다 끝났어요. 크리스마스 때는 쉽게 해야죠. 내가 우리 딸이, 제 딸이 생일이 23일이에요. 12월 23일이에요. 허리가 휘어. 예전에는 뭔 선물 잘 모르더니 요즘에는 알아서 두 개를 기대를 하더라고. 닭날개 집어넣습니다. 닭날개를 왜 넣느냐? 뭐 사실 닭뼈가 있으면 닭뼈를 넣으셔도 되는데 닭날개에서 나오는 국물은 약간 젤라틴이 있어서 소스에 조금 힘을 주고 싶었어요. 충분히 익었다 싶을 때 치킨 스톡이죠? 쫙 넣어줍니다. 그리고 끓이는 거예요, 이제. 이제 제가 할 일은 없어요. 끝났습니다. 조금 이따 또 있어. 없겠어? 날개가 다 익을 때까지 국물을 빼주는 거예요. 지금 여기 보면 베이컨이 바싹 익으면 끝나는 거예요. 아이, 맛있겠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기를 많이 익혀갖고 집어넣으면 베이컨이 바싹 익을 동안에 속에가 벌써 다 익어버려요. 딱딱해져. 10분만 해도 겉은 아직 베이컨은 흐물흐물한데 속에는 바싹 익어버리는 상태. 그건 맛없거든요. 뭘 해도. 계속 끓고 있고요. 그리고 가끔씩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꿀하고 여기서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 있죠? 이렇게 익고 있는데 얘를 발라줘야 됩니다. 카메라 보여주려고 들고 한다? 콜콜 끓는 걸? 이걸 글레이즈라고 하는데 이래야지 더 촉촉하게 맛있게 익게 돼요. 자, 그리고 치킨 스톡이 끓고 있을 때 꾹꾹 눌러서 국물 빼지 마세요. 쓴맛 나니까. 꾹꾹 누를 걸. 간장입니다. 버터. 룰을 풀지 않을 거예요, 이번엔. 전분으로 국물을 할 텐데 약간 윤기가 돌게. 버터를 살짝 녹여주시고 크랜베리입니다. 냉동 크랜베리밖에 한국에는 지금 없으니까 냉동 크랜베리 쓰셔도 돼요. 크랜베리는 특별한 맛이 여기 나오진 않아요. 사실 한두 개 정도만 나중에 터뜨려서 약간 새콤한 맛 정도만 돌 정도로 설탕 반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. 국물을 약간 퍼 살짝 식혀주신 다음에 여기다 전분을 다 집어넣게 될 거예요. 여기다 더 물을 넣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분을 아예 육수에 풀어서 집어넣게 될 거예요. 실제적으로 지금 익힌 시간은 약 30분 정도. 와우. 맛있겠네. 사실 이걸로 그립이 끓여도 맛있거든. 자,
여기다가 이제 약간 식혀서 섞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뭉치니까. 보통 밀가루를 버터에다 볶아서 룰을 많이 만들어서 쓰시는데 그리비 만들 때 이렇게도 많이 써요. 소스 할 때 농도 잡을 때 불 약간 올려주시고 자 집어넣습니다. 아 그리비 이쁘게 됐다. 몇 개는 일부러 터뜨려 줄게요. 소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물 양을 두 배로 늘리셔서 조금 더 오래 끓이셔서 준비하시면 돼요. 자 잘라볼게요. 기가 막힌다. 맛있겠다. 완성됐습니다. 크리스마스 디너가 완성이 됐습니다. 박수. 자, 먹어볼게요. 이거는 우리 신 실장님이 만들어준 스파게티. 그리비를 살짝 뿌릴게요.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 신나. 베이컨이랑 꼭 같이 드세요. 징글벨이 막 들려. 아, 이건 크리스마스 때 뭐해 먹지? 야구 생각하실 땐 5,800원짜리 안심을 사다가 뭘 기대하는 거야? 가끔씩 여기 들어있는 이 크랜베리를 새콤하고 맛있어.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디너에 드실 수 있는 안심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요 모양 아니라도 돼요. 길게 하셔도 되고 뭐 통나무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하나하나 구우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닭고기하고 터키 말고도 해드실 게 많으니까 꼭 한번 해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 내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식당 잘 가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습니다. 소스를 많이 묻히라고 바보들아. 크리스마스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산타 하세요? 안 믿어. 학교에서 산타 벌써 해버리고 막 이러면 안 믿어. 안 써줘. 오늘은 제가 연어입니다. 훈제 연어 잘 먹어요. 오늘 이거 제가 파스타 할 겁니다. 연말에 이거 많이 먹을 거예요. 제가 만들었어요, 여러분. 에이몬 팀의 훈제 연어 드시고 싶은 거 아무도 없어요?